그러니까 말이야. 묻혀 있는 곳은 학교에 부진해 있으니까 밖에 승리부로 갈 필요는. 아, 알고 있었어. 잠깐 말해본 것뿐이야. 그런 이유로 찾아보자. 고마워, 위험할 때는. 아직 이야기하는 도중인데, 에이씨, 정말. 그럼 찾으러 가볼까? 다른 사람들 레이카 너무든. 할 수밖에 없나? 슈, 일어나. 지각할지도 몰라. 아, 일어났다고. 일어났는데 지금 잠깐 일어나는 거 준비 시간. 아, 일어나. 누가 먹을 밥만 식어서 푸석푸석해졌으니까 난더 이상 안 깨워도 상관없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누나. 그래, 잘 잤어? 빨리 밥 먹어. 안 그러면 내가 치각해버린다고. 응, 오케이. 매일 아침 고생이시군요, 누님. 그래. 그래서 말이야, 타츠야가 매일매일 타나카하고 어떻게 해서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 하고 여자애는 생일날 뭘 좋아할까 하면서 내가 알겠냐고 말했어. 난 여자아이가 아니니까. 그것보다 너무 그런 거에 둔하지? 어리니까. 아니, 난 모시는 어른이라고. 이제 누나보다 더 어른이야. 그래. 어른이라면 매일 내가 깨우지 않도록 잘 일어나 주라고. 아니, 그건 과분한 일인가? 괜찮아. 그럼 오늘은 저녁에 카리를 할 테니까 밥 지어둬야 해. 아마 5시에는 돌아올 거야. 누나, 그건 무리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정도는 해야지. 난 장보고 와야 하거든? 누나는 돌아오지 않아. 에? 헐, 존나 무서워. 뭐야? 헐, 대박. 으씨, 으아! 누나는 돌아오지 않아. 그게 오늘 누나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문 열어봐. 이 녀석 죽은 건가? 맷박은 있군. 일어나, 어이 너, 일어나! 누구든 상관없잖아. 그것보다 너 어째서 이런 곳에 자고 있는 거야? 역시 꿈이 아니었어. 뭐? 당연한 말이잖아. 새삼스레 뭘 그래. 뭐 괜찮다면 난 이만 가보겠어. 아직 즐거운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말이야. 친절하지 못하네. 뭐?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그런 말 들어야 하는 건데? 하여간 이래서 여자는. 나 장보러 가야 되는데? 아씨, 아, 무철 이렇게 놨는데. 아, 내가 말 실수를. 뭐 상관없는데. 그래서? 어째서 이런 곳에서 자고 있는 거야? 그게. 내가 장보러 간다 했는데, 문을 열어봐라 했는데, 이렇게. 어쩔 수 없군. 이 줄게. 에? 그러니까, 같이 다녀준다는 얘기야. 단, 날 방해하면 단독 행동으로 돌아갈 거지만. 정말? 고마워. 별로 감사받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아까 한 말은 미안해. 내가 심한 말을 해버려서. 그다지 상관없다니까. 괜찮다면 이름이라도 알려주지 않을래? 이름이 뭐예요? 크로사키 야쿠모. 고마워. 난 아즈 아키. 씨, 존나 어렵네. 이름이 왜 어려워? 센나야. 앞으로 잘 부탁해. 크로사키군. 뭐 잠깐 같이 다니는 거지만 그래도 잘 부탁해. 시점 변화됐네. 센나가 주인공이잖아요. 계단 못 가네, 얘는. 밑으로 갈까? 피카시라 폭도.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이 학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아니, 너무 그대로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대로? 나도 처음엔 이 학교에 갇히고 평소에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생각해서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생각한 것보다도 시체가 많이 방치되어 있었어. 폐교되고 나서 그대로 방치된 거 아닐까?
그렇다 치더라도 폐교하기로 했다고 이렇게나 시체가 방치된 채 그대로 있는 거야? 확실히 그건 그렇네. 지금까지 나도 여기를 조사하고 생각한 거지만, 나도 아무래도 이 학교, 그 사건이 일어났던 학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그 사건? 난 오컬트 연구부지만, 평소부터 유령이 나온다거나 그런 곳에 조사를 가거나 한단 말이야. 전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대량의 변사가 발견되거나 자살이 일어나거나 했어. 전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대량의 변사가 뭐야. 이름은 묻혀졌지만 말이야. 나는 그 고등학교가 여기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 뭐, 그걸 고려하더라도 시체가 많다는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말이지. 아, 왜 그래? 그러고 보니 나 교복이 달라. 뭐? 아까 내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을 때 여기 오기 전에 꿈을 꿨어. 그래서 생각난 게 항상 입고 있는 교복하고 달라서. 반대로 어째서 지금까지 눈치채지 못했던 거야?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정도는 보통 바로 눈치채는 거 아니야? 왜일까? 지금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뭐 그것도 나라면 유령의 짓이라고 단정 짓겠지만 아마 이제부터 조사하면 그것도 알게 되지 않을까? 어쩌면 유령이 아니라 여기에 누군가가 옮겨놓은 후에 옷을 갈아입힌 거일지도 몰라. 너 아니야? 임마 너 씨비씨 자식 남자 씨가? 응, 아, 역시 아직 정보가 부족하네. 뭐지? 한번 가볼까? 너쫀거 같은데 너 지금? 남자 너도 쫀거 같은데? 남 죽은 건가? 뭐라 하고 있는 거야? 그거야. 쓸만한 물건이 있는지 찾고 있는 거야. 자, 이런 거 말이지. 바람엔. 헐, 개잖아. 바람엔. 헐, 세바. 안 돼. 헐. 개잖아. 개. 아키인가? 아니야? 헐, 바람엔. 뭐, 어차피 이미 죽었으니까 쓸만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득이니까. 그래도 뭔가 불쌍하다고 해야 할까? 코로사키 군도. 뭐, 이런 건 괜찮으니까. 에?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일단 도서실에 갈까? 응, 그래야지. 나 도서실 어디니 까먹었네. 헐, 바람엔 죽었어요, 바라녀. 도서실이 어디였죠? 아, 선택지 때문에 죽은 거라고? 내가 엔딩을 잘못 보게 했나? 이제 거의 다 했을걸요? 아니, 도서실이 어디 있다는 거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진엔딩 보면 좋았을 텐데. 1층 중앙복도. 아, 깜짝이야. 아, 무서워. 깜짝이야. 계단이 어딨지? 나 1층 복도로 가야 되는데. 좀 지나가실게요. 여긴데? 2층 중앙 복도인데? 여기가 도서관인데? 어떻게 비밀번호 알아? 안무를 찾아야 된다는데?
무섭다. 암호 같은 게 있을라. 비밀번호 알려주지 마요. 제가 찾아볼게요. 암호를 찾아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찾아야지. 박수 치는 줄. 아, 무서워. 2학년 A방. 들어! 못 뜨나? 여기서 귀신 만났던 곳인데. 이게 좀 많이 돌아다녀야 되네. 길치는 나한테는 매우 어려운 맵이에요. 길치랑 길치한테 불리하네. 종이 같은 거 없나? 여기 가야 되나? 보자. 교실을 다 봐야 된다고? 아까 다본것 같은데? 혹시 책상 하나하나를 다 봐야 되는 건가? 뒤에서부터 가보자. 비반이 닫혀 있는 것 같거든? 그 노가다야. 책상을 한번 다 뒤져보자. 아, 뭔 소리. 뭐 있는데, 여기? 아, 구멍이구나. 아, 2학년 C반이에요, 여기는. 아, 로고 때문에 안 보이겠구나. 오른쪽으로 옮겨드릴까요? 말하지. 됐다. 말을 했어야지. 여기. 됐나? 됐어요? 로고? 반에 하나씩 있다는데, 이거, 뭐, 없는디? 없는데? 내가 좀 잘못된 건가? 반짝거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 깜짝이야. 다시 내려가서 이제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지? 여기부터 가봅시다. 아니야, 빨간 미술 여러 개 맞은 거지, 이 정도면. 여든요, 히나나이. 떨어놔놔.
이거 왜 이래 어렵게 만들어놨대? 올라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뭐 어쩌라는 거야? 내려가는 건가? 꺾었네. 여기 한번 보자. 1페이지. 내가 쓴거 2페이지 볼까? 너희들 진짜로 같이 나간다거나 시시한 이야기만 하고 있군. 무처럼 이런 비현실적인 일을 경험할 수 있는데 어째서 즐기지 않는 거지? 뭐 됐어? 축하해. 너희들에게 내가 알아낸 것을 알려주지. 영혼에는 색이 있어. 상냥함은 파랑, 증오는 빨강, 추억은 흰색. 뭐 이것만 알면 죽을 일이 없을 테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겠어? 어차피 언젠가 나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럼 난 조금 더 탐색해 보도록 할까? 도서관 열쇠 없어요. 도서관 비밀번호 하는 건데? 도서관 일단 좀 잠가요? 뉴발란스님 고마워요. 뼈저우님 고마워요. 아, 너무 노가다 이렇게 했다. 반짝거리는 것도 없고. 청개구리님 고마워요. 제습관 저 열쇠 없어요. 파랑 색깔 제가 알려줄려나? 말안 하겠지? 버그인가? 나 혹시? 원래 2학년 C반에 열쇠가 반짝거리는 게 있어야 된대요. 근데 없다는데? 내가? 이거 그냥 쳐야 될것 같은데? 없는데? 내가?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이거 그 뭐냐? 열쇠 어디 썼는지? 그러니까 열쇠가 아니라 비밀번호를 맵에 있대요, 맵 안에. 맵 안에 힌트가 없다는데? 여긴 아닌 것 같은데. 2층에서 보면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니까, 그 비니본 어떻게 알았는데요? 그걸 알아야 돼.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 여긴. 네, 2학년. 그냥 도서실 비니본 힌트 있는 곳? 2학년 C반 아까 갔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P로 적혀 있나? 그건 또 아닐 텐데. P로 적혀 놓으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없잖아요. 아까 없는 거 보셨죠? 그럼 다시 올라가야 되네. 2학년 C반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2학년이잖아. 어머. 쪽지가 랜덤이라고? 아니란. 2학년 C반 다시 가볼게요.
아니에요, 여기가 2학년 맞아요. 여기 B반. 여기가 C반. C반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를 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무슨 방이에요? 아까 여기를 내가 다 뒤져봤는데 없었단 말이야? 지금 버그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엔? 하나하나 다 클릭했죠, 아까. 그니까 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버그인 것 같아. 아니, 2학년 C반 갔다가 다른 데 가는 거래. 이상하다. 이게 버그인 것 같은데? 그냥 입력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그 여자 있는 곳도 가고. 물어볼게요. 로커실을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2학년 C반 가기 전에, 로커실이 어디지? 로커실이 어디 있었더라? 3층 입가실 복도 앞에. 여기였나?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 중앙복도잖아? 3층 가야 돼. 아, 깜짝이야. 아, 저 위로 갈수 있나? 로커실 찾아줘. 나 3층부터 가야 되군요. 오이씨. 여기가 3층. 3층 이렇게 내려가면 10층. 하이. 로커시를 찾읍시다. 으아씨. 열리지 않아? 엔진이님 고맙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서 밑으로 나가야 되나? 아, 여기구나. 승진이님 고맙습니다. 문은 왜 열리는 거야, 기분 나쁘게. 똑같이 열리는데? 개수가 다른데? 열리는 개수? 뭔가 있어, 열쇠? 2학년 B반. 2학년 B반부터 가야 되나, 그러면? 2학년 B반부터 가야 되나 봐. 나, 열리는 걸로 비번 유추했는데, 금방? 내가 이상한 거군. 2학년 비번 가야 되나 봐, 이제. 갑시다. 어우씨.
여기 말고요? 여긴 아닌데? 여기는 무슨 방이지 도대체? 나 2층으로 가야 되니까. 열리는 걸로 비번 그런 거안 해. 종이로 알려준대요, 종이 같은 걸로. 혼자서 막 이런 게임 해요? 난 혼자서 이런 게임 안 하는데. 방송 켜서 이런 거 하지, 뭐. 무서워서 못 하겠는데? 2학년 비반. 옛날 내 친구 동생이 유치원 다녔는데 유치원 그반 이름이 웃겼어. 막 제우스 반. 막 그런 거 있었어. 그리스 로마시나 나오는 사람들. 아, 맞다. 나도 유치원 때 동물 이름이었구나. 나비반이랑, 여기 아닌데? 밑으로 가야 되는데? 나비반이랑 기린반, 장미반, 이런 거. 나는 기린반이랑 나비반이랑 하나는 기억이 안 나. 여기다 이제 비반 가면 된다. 양주유치원 나와가지고. 어, 사용했다. 헐? 뭐지? 어두운데 뭐 나올 것 같다. 이거 왜 이리 어둡게 놨대요? 여기서 막 끌려간 거 나온대? 시체다. 미안해, 서유리. 도서관에 비밀번호 메모해놓은 종이를 잃어버렸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슨 일이 있었지? 겨우 비밀번호 알게 되었는데 제가 덜렁거린 바람에 잃어버렸어요. 서유리하고는 떨어져 버렸고 메모도. 거기다 2층을 찾아보고 있던 중에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그러더니 누군가 절 서유리하고 같이 살아서 여기서 나가자는 약속을 했는데 미안해 사유리. 그런 또 아까 살해당한 녀석하고 똑같군. 부탁할게요. 만약 사유리를 만난다면 구해주세요. 응, 만나면 꼭 함께 여기 나갈게. 혼자서 위험하니까. 고마워요. 답례로 제 메모를 드릴게요. 발견하면 저분들의 도움이 되길. 도서실에 비밀번호가 메모되어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도서실의 비밀번호라. 도서실인가? 왠지 고등학교에 대한 것이라던가 조사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사건에 대한 것이 학교 도서실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볼만한 가치는 있겠어. 그리고 사유리 씨도 찾아야 하니까. 사유리? 사유리 걔 아니야? 서유리인가 걔는? 막 라디오스타 나오고 막 예능에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말 일본인. 너 싫어요. 맛없어요. 이름. 사유리 맞죠? 맛없어요. 솔직하게 맛없어요. 뭐야? 왜안 줘? 메모? 메모 안 줌? 뭔 소리지? 도서위원 비밀번호 02? 02 뭐뭐. 이제 C방 가면 되는 건가?